원래 처음에는 불륜, 이혼 이쪽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혼, 먹방, 수다, 일상, 육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 첫 채널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전 배우자의 불륜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올려서 좀 되게 자극적이었거든요. 그런 주제로 가다가 한 1,000명 정도 될 때쯤에는 아예 그냥 저를 1,000명 정도 갔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지금 처음에 시작하신 때가 1년 반 시작했어요. 전이면 네. 22년도 중반. 아, 예, 정확하게 2년 조금 안 됐고, 네. 그럼 22년 초반. 네. 3월 달쯤. 네. 그러다 거의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구독자 1,000명 정도가 됐고, 1년 정도 뒤에 1,000명. 네. 그때 이제 작년 3월. 일상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아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요? 구독자요? 네. 9,400명 정도, 9,400명. 네,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리다가, 사람들이 일상에 좀 반응이 있고, 그러다 제가 좀 이렇게 자막도 조금 재밌게 달고 하니까 거기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고 먹고 하는데, 사람들이 맛있어, 잘 먹는다 하면서 이제 먹방 쪽으로 가봐라 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일상 먹방, 예, 그쪽으로 좀더 갔죠. 사람들이 영상 좀 재미있어 하시고, 네, 되게 우울한 과거와 다르게 좀더 사람이 되게 밝구나라는 걸로 좀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다가, 어느 날, 그전 남편에 대한 저의 뭐 심정, 또는 이제 저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제가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를 올리니까 거기서 이제 영상이 떡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구독자가 그 영상 두세 개로 확 오르더라고요. 내 스토리구나. 그러더니 8,000명까지는 그렇게 확 올랐어요. 9,000명 거의 그때까지는. 그래서 지지부진 하더니 지금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상 먹방을 하면은 그냥 예전보다는 조회수가 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리뷰를 한다거나 이혼에 대한 나의 생각 또는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저의 심리적 아니면은 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왜 내가 애를 둘을 낳았는지 어떤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잔잔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제 생각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약간 좀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최근에 2024년 1월에 이제 얼굴 공개를 아예 했어요. 네, 오픈을 하면서. 2024년? 요번이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또 이제 다행히도 이제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막 구독자가 확 늘진 않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확늘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가 좀더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좀 다양하게 활동을, 범위를 좀 넓히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콘텐츠 적어봤어요. 공약 그래요. 저 여기 보세요. 제가 좀 읽으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트레이너 활동을 좀 했었고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에 나간 경력도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얼굴 오픈하면서 그걸 했더니 좀더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뭐 몸매 관리도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식단을 뭐 음식을 자극적인 걸 먹어도 그래서 몸매 유지를 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댓글 반응이 많아서 그래서 가끔 이제 식단이나 관련 식단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쭉 먹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혼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나을지도 좀 고민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은 글로벌하게 가려면 언어 자막을 그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상을 안 그럼 보니까 외국 노전을 너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돈이 그렇게 가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글이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딴 나라 거라도 갖고 오자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그거를 좀더 제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을 좀 다양하게 나라별로 넣으면 구독자 수 변환하는 데좀 영향이 있는지. 예, 있어요. 네, 알고 있군요. 네. 이것도 좀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는 쇼폼이
그러니까 미드폼을 기본으로 숏폼을 올려니까 숏폼을 애초에 만드는 건 아니고 네. 미드폼에서 제가 이제 컷 편집해가지고 조금 네. 재미있게 이제 멘트를 좀 넣어가지고 아, 짧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조회수도 많지 않고 아. 구독 전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미드폼에서 구독 전환이 오고 네. 숏폼은 그냥 거의 그냥 재미 영상 하나 만들면 조회수 얼마나 나와요?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천, 몇천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올리면은 뭐, 3, 4천 정도가 평균이에요. 네. 그러면 이탈률이 높겠네요. 한 30-40%대 조율밖에 안 나온다니까. 맞아요. 네. 40%대도 네. 어떤 거는 많은 기도 하고. 예, 40%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앞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인트로. 인트로. 그래서, 인트로를 가장 전체에서 그냥 핵심되는 거 그거를 앞으로 빼놓고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 영상들만 그래도 좀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나를, 예전에 비해서는 나를 완전히 제3자의 관점에서 한번 내 스토리를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잖아 이건데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 앞부분에서 이 내용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화면이 딱 떴는데 이걸 이해할까? 보려고 할까? 왜 생각?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전체 내용을 아니까 거기서 아.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나는 줄였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첫 화면을 보고 난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니까 이 이상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이를 봤을 때 얘가 요 과정에서 처음에 1, 2초에서 이걸 보고 싶을까? 요거 그래서 그 임팩트를 갖고 오라는 걸 표현을 하지만 임팩트를 갖고 오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팩트를 갖고 왔는데 그게 첫 화면에 떴을 때 볼 이유가 있을까? 요거 그러니까 숏폼 숏폼이고 쇼츠에 대해서 쇼츠 성적 네 성적 그래서 구독자 획득률이 적다는 거죠. 3,000명 봤다면 이용 컨텐츠냐, 먹방이냐, 트레이너, 피트니스 센터가 틀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거는 슈퍼으로 구독자 획득을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컨텐츠가 섞여서 컨텐츠 목적이 정확하다면 구독자 획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해주는 게 좋은 게 여기도 섞였잖아요. 네. 그러면 가다 보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게 결을 맞춰갈 거잖아요. 네. 슈퍼을 계속 만들다 보면 결이 슈퍼음 결도 맞아질 거잖아요. 우리가 통일감 있게. 네. 그러면 결국에는 결이 맞으실 때는 이때는 구독자 획득이 빨라질 거고 그 지금도 좀 쌓아놔야죠. 내 성적을 개선하기 위한 주펌 제작을 지금 해보는 거죠. 점수가 한 대씩 올라가고 이것도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이거고 그리고 또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유튜버 몇 번까지 있어요? 밤새 보죠. 수고하세요. 네. 이거 안 적어놓으면 제가 아니요, 나중에 맞아요. 집에 가서 또 후회하니까. 아, 뭐 그거 물어볼 걸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일단 또 5,000원 또 써야 되잖아. 빨리 빨리 할게요. 아니요 빨리 빨리 하자. 시간 괜찮아요. 지금 다음 타임 없으니까. 네,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외국에서 그분이 오신다고 했, 다른 유튜버도 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만남 자체도 이 사람하고 저하고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또 이제 영상을 만들 그분도 만들 거고 저도 만들 거거든요. 좋죠.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재혼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분도 콘텐츠 보러 올라가는데 재혼하신 분이고 똑같이 저랑 이혼 사유가 같아요. 남편의 불륜. 네, 불륜이고 네. 이분은 이제 호주 분하고 재혼을 해서 살고 있고,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호주 분은 좋은 분이래요. 그 내용 보면 새로 결혼하신 네, 분. 네, 네. 다 남편 덕분이네요. 네, 그 남편분만 등장을 했어요. 아니 그 전 남편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은 남자 못 만났잖아. 맞아요. 그렇게 잘 말씀하시네. 축복이네. 네. 그럼. 그나마. 네. 아 그럼 이건 해결됐고 그리고 아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지금 네. 말씀드린 이유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안 끝나요. 아, 네. 그러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처음에 이제 구독을 하신 분들이 다 저의 불륜과 이혼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 언제부터 이 불륜과 이혼 스토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갔을까요? 첫 영상부터가 무조건 불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던 23년, 네. 22년 3월 제가 이혼하고 22년 3월부터
거의 이상이 불륜 얘기 3, 40개 정도 내용이거든요. 3, 40개. 네. 이분들이 댓글에 난 이런 내용 좋은데? 이런 댓글들이 간혹 달려요. 전 남편에 대한 뭐 과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또 제가 또 못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끔씩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채널을 조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배제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만하세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는 게 이 얘기도 네. 또 이따 말씀드릴 네. 거고 네. 원래 바로바로 대답 안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 지금부터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여기까지. 네. 네. 그 제가 또 유튜브 쇼핑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 네, 조금 조그만 휴대용 스피커인데요. 어.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구독자 1000명을 냈을 때 이벤트로 풀었어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구독 예, 구매 전환이 있긴 하지만 그 유튜브 쇼핑을 해라 하는데 이제 저 네. 채널과 결이 맞지 않는 건지 저는 이제 대놓고 홍보라기보다는 먹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네. 아이들 영상 찍을 때 뭐 이렇게 한두 가지씩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였는데 네. 계속 영상에 담겨서 이제 사람들이 클릭도 하고 보긴 하지만 구매 전환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거를 또 쇼츠로나 이런 걸로 또 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거 이 상품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 상품 어떻게 받았어요? 어디로 들어와요? 그냥 제가 들어와요? 아니요, 제가 사입해 온 거예요, 중국에서. 네, 그 유튜버 중에 투트랙이라고 네. 그분이 구매 대행 쪽으로 하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사입에서부터 네, 중국 사입하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도와주신 분이기도 한데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이혼하고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이게 대박이 날 거다 하면서 이제 또 조언해줬고 옆에서 이 상품 너무 좋다 하길래 저는 그냥 혹해서 너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얼마 썼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좀 개수를 천 개였는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 저한테는 되게 그러네요. 첫 사업치고 너무 그러네요. 큰 돈을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몰라 알았으면은 조금 적게 사드리고 했을 텐데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재고들이 있어서 얼마나 돼요, 양이? 지금 한 600개 정도 남아 있고 네. 1000개 중에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판매율을 판매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작년 1년 4개월 정도. 1년 4개월 정도. 가정지. 600개 남았대, 5000개 사서. 예. 예. 한 130개 팔고 나머지 270개 나눠줬나 보다. 아니요, 아니요. 많이 팔았어요? 아니요, 많이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영상 불륜 영상은 네. 전부 다 지금 비공개 처리해 놨어요. 왜요? 문제가 될까봐. 아. 저 되게 힘들게 증거 찾아가면서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영상 만들면서도 저 얼마나 이렇게 혈압이 많이 올랐겠어요. 근데 그쵸. 이게 한 30~4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비공개로 하자니 그래서 이걸 멤버십으로 하게 하는 거는 내가 너무 좀 그런가 아니 너무 그런 게 아니라 욕하겠지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그냥 비공개로 그냥 싹 다 지금 내려놨거든요. 네. 그 상관소송의 그 위자료도 백옥의 전 남편이 저한테 줬고 여자가 아니고 진짜 그 여자랑 같이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쳐서 그러면은 이혼하겠다 해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더 길게 갈 수 있었고 이거는 기각이고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오케이 하니까 우선 조정으로 마무리가 돼서 바로 그냥 도장 찍고 네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애들 둘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40대 넘어가니까 딱 5년 동안 경단녀에다가 육아 살림만 하다 그래서 막막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전 남편이 이거는 사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만큼은 조금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엄마 마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이들은 애 아빠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월 2회 이렇게 면접교서 지금 혼자 계시고? 네 혼자 지내고 있고요. 저희 뭐 친정 부모님도 어차피 또 오빠도 사별해가지고 조카를 키우고 있어서 제가 데리고 와도 그러면 제자분이 둘인데 아빠가 네. 키우고 있어요. 네네. 아빠는 재혼하셨고 전 남편이요? 네. 아니요. 안 하셨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이번에 이제 5살, 7살 됐죠. 지금 네. 그거고. 그래서 그 영상을 숨겼는데. 숨겼는데. 열고 싶다. 엄청 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고 그냥 아까워서인데 그냥 그냥 여기. 근데 그 영상이 없어지면 우리 스토리가 망가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정주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주행을 싹 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뒤에 중간 중간에 얘기가 언질이 될 텐데 앞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제가 비공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 되게 작은 거에 딴지를 걸더라고요. 저의 그런 사소한 거에도 이러니까 이혼을 앞에 당했지. 스토리가 없으니까 네. 네 문제 아니냐. 네. 유성격 문제 이렇게 아니냐. 딴지를 걸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저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 힘들었겠다. 농담을 해도 까탈스럽게 볼 수 있겠네. 네. 그쵸? 이게 또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면 어차피 영상들이 블루 스토리들은 대부분 2분에서 3분짜리 짧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쭉 진행 과정이 있어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에서부터 쭉 그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순서가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정주행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다는 걸 정주행을 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찐 구독자 이렇게 이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조금씩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한 번에는 아니고 조금씩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인 것 같거나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영상이 지금 이게 중간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A, B, C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네, 흐름이 끊어졌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그래서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널 만들고 공부하면서 그 주PD 그 조항규 PD 그 클래스 뭐 101 그것도 다 듣고 강의도 들어가서 수강해서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냥 영상 만들고 채널 어떻게 이렇게 조회수를 올릴까 뭐 그런 위주얼 아니면 원고 작성 이런 거 가리기 시작한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가리기 시작한 거요? 제 아이들 면접 교수 아이들 영상 아이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소리 듣고 다 알 거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6개월 정도? 목소리 듣는 아이들 목소리 듣고 어른 아빠 목소리 듣고 아이들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아이 혹시라도 뭐 전 남편이 이거를 또 보게 되면 목소리만 아니 그 영상만 봐도 아니까. 이거는 그냥 애들이다라는 게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아 제가 이제 문제가 될까봐 이게 구체적으로 불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게 살면서 좀 나약해지는 부분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주위에 조언을 듣는데 주위에서 조언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니겠지 하는데 집에 가서 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자꾸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법적인 걸 확실하게 밝혀봐야죠. 한번 생각해볼까요? 전에 발생됐던 일이고 그때 영상을 찍었던 거 알고 있죠? 인지하고 있죠? 그쪽에서 영상 올렸던 거 몰라요. 우리 채널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아는데 이 채널은 모르고 다른 채널 그냥 애들 영상 이것만 알고 제가 유튜브 이거 하는 거를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애들 영상이 혹시 이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니요. 여기 애들 목소리 많이 나와요? 네, 그냥 뭐 진짜 모자이크 처리만 한 거니까 근데 또 애들 영상을 애들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리고 저는 이거를 약간 좀 다르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여요. 지금 우리 채널이 흐름을 가려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나 법적 부분 흐름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100% 법적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있었던 일인데 같은데. 혹시 조정 이혼할 때 여기에 네.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다루지 않거나 그런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에 전 판결문에 명시해서 이거 영상을 밖에 배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내가 촬영한 거고 네.
몰래 촬영했다? 또 처리다?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 촬영했다? 초반에 그 제가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불륜 그 뭐지? 블랙박스나 이런 것도 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불법 촬영, 불법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대 측에서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한동안 저한테 좀 계속 딴지를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말로 많이 저를 억압하는 스타일이었고 행동으로 진짜 하진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도 지금까지도 그래왔는데 어떤 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 온라인 광고 마케팅 했는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사업을 바꾼 것 같아요. 거기 회사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공동대표랑 결국엔 잘 안 맞아서 이제 온라인 광고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그 전에 세일즈를 하셨을 거니까 광고 세일즈를 하셨으네. 그러니까 상대 설득하려면 멘트가 좋겠죠. 네네네. 굉장히 말은 잘 네.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는데 냉정하게 법에서 대해보면 판례들을 뒤져봐야 되지만 이런 판례는 지금 좀 나와 있을 것 같긴 해요. 전에 이혼 이전에 발생했던 일을 유튜브나 영상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 명예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가. 분명히 그 당시에는 블랙박스를 갖고 온 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자동차나 재산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행위가 타인의 영상을 갖고 온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부부 상태라면 내 집에 있는 차의 블랙박스를 갖고 와서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이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그냥 지식으로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 결론은 못 내리겠고 판례를 분명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아이들을 가지고 무기 사오니까 솔직히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애들 안 보여요. 저도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가 그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이거는 커요. 법적 분쟁인데 법적 분쟁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이들 목소리 부분도 네. 커팅에는 편집컷 자르면 되거든요. 영상을 내리지 말고 그 스튜디오에서 네. 편집 부분에서 영상을 편집컷을 이렇게 하면 위에 내가 편집할 부분을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플러스로 계속 할 수 있어요. 10기건 20기건 그래서 여기 막대기가 0.1초 정도까지도 세밀하게 여기 음량 부분에 없는 네. 구간이라는 요것까지 선택해서 다 잘라낼 수 있어서 아이 목소리는 지금 올라간 영상을 내리거나 지우지 않고도 다 잘라낼 수 있고 또 여기 블러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블러 처리로 얼굴을 다 가릴 수는 있으니까 이 분쟁이 없게 그러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분쟁은 없는데 저는 그거보다 남편분이 이걸 내려라 영상을 없애달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재판이 가겠지만 재판에서 피해 여부에 대한 거를 피해 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소송에서 소송 비용 즉 소송한 비용에서 얼마의 위자료를 내라는 개념보다는 결국에는 삭제를 명령하거나 하는 부분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좀 멋있지 않습니다. 소송함이 나는 측에서 여기서부터 승리할 거예요. 제 생각만 말할게요. 네. 옳은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지금 5살, 7살인데 성장해서 이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길까 보거든. 이어질까 혹시 보게 되면 아이들이 봤을 때 이 상처는 평생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끝나서 이제 그 상처가 다듬어지지도 않고 강제로 치유도 안 됐을 거고 이거 데일밴드 붙여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일반 상처로 가지도 않는데 아이들 지금 막 울고 그 가슴으로 울었겠죠. 울고 울다가 이제는 약간 딸꾹질하듯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행해서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은 이때 충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그걸 평생을 가져갈 상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저는 솔직하게 지금 우리 채널에서는 100% 틀어야 되지만 그리고 지금 법적 분쟁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치사할 정도로 우리 불리한 걸 잘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서 말씀드렸던 게 1번은 온, 2번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데 세 번째 문제가 아이들의 큰 상처가 존재할 것 같다 때문에 근데 우리 스토리는 또 이어져야 되니까 이거 지금 제가 뭐라고 경솔하게 말을 못할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멤버십으로 생각은 멤버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려주면 알려줘요. 그렇죠. 이 영상을 지금 멤버십으로 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엄마가 지금 뭘 공개했단 말이야. 엄마가 공개 안 한 거라면 성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엄마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시어머니나 나는 이제 되게 적대식으로 생각하시는 그 아들이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냐 생각하시는 이분들이나 누가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밑에 갔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아버지의 잘못을 부모가 그때 너 잘못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 그래도 네가 그랬지만 제가 다 나쁜 애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 내 채널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죽일 엑셀을 만들 거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한테는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하실 거고 가족들은 이럴 거야 너희 엄마 만나지 마라 마라 뭐 이렇게 나쁜 여자 이런 얘기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왜 그러냐 해서 궁금해서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 이거 쐐기를 박으려고 이런 영상까지 있었어 얘기해 줄게 될 경우에는 이 할머니는 합리화 시킨 거고 남편은 이거 덕분에 아이들한테 엄마가 나쁜 건지 아빠가 나쁜 건지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은 내가 여기가 좀 태어난 사람이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부터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